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일본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슈퍼 엔저 덕에 과거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이 가능해진 덕분이죠.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 LC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항공주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는 떨어지는 기름값도 포함돼 있어요. 중동 전쟁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죠. 국내 항공업종은 경기 부진, 유가, 환율 상승이란 이 삼중 악재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항공주.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된 듯합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